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이번 주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기분 좋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뭐 홍콩 노이즈도 좀 있었지만 어쨌든 코스피 2000을 뚫어내면서 야 다시 한번 진짜 올라가는구나 싶었던 그런 한 주였는데, 그래서 기분 좋은 김에 제가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 덕후로서 축덕으로 풀어주는 코스피 2000 돌파! 라는 주제로 한번 기분 좋게 잡아봤습니다. 중간중간 그 섹터별로 이제 선수와 비교도 해놨으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언택트! 이 시대가 찾던 스트라이커! 마하레모에 진짜 두말하면 입 아프죠. 한국 축구의 고질병이 골 결정력 부재라는 게 있는데, 이 종목들이 정말 골을 와 진짜 불붙으니까 무섭게 넣어줬어요. 아, 오늘은 좀 못 넣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넣고, 뭐 여기까지인가 싶었는데 또 넣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도 자기 역할을 해주는 걸 보니까 아 정말 대들보가 아닌가 싶었고요. 언택트보다도 요즘엔 온택트라는 얘기도 많이 쓰더라고요. 언택트의 온라인을 통한 연결을 더한 개념인데, 그쪽에 카카오와 네이버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국내 증시 주도주로 자리 잡았다 인정을 하는 한 주가 됐던 것 같고요. 예전으로 치면 2002년도에 안정환, 현재의 황의조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 덕분에 골 결정력 걱정이 진짜 많이 줄었고요.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도 믿음직스러운 스트라이커들로 정말 많은 골을 넣어줬죠. 이제는 그 잠깐 끊어졌던 계보를 황의조 선수가 이어주면서 2002년도에 안정환, 현재의 황의조를 떠오르게 하는 언택트, 아, 골 결정력 정말 이번 주 무서웠습니다. 자, 이어서 화요일 보겠습니다. 2차전지, 그라운드를 누비는 해결사. 2차전지가 끊임없이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정말 오랜 기간 시총 상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든든한 해결사 느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 공장이 재개가 되면서 경기 재개 모멘텀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또 국내에서는 친환경 얘기가 나오면서 그린 뉴딜까지 커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해외로도 진출해서 빅세븐, 그러니까 탑7 안에 3개 기업이 자리할 정도로 뭐 반도체 다음과는 진짜 국뽕을 한 번 더 마실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듬직하고 이 선수 없으면 어쩌나 싶은 선수들이 항상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박지성, 그리고 현재는 우리흥 흥민이, 손흥민 선수. 아, 너무나도 진짜 보고만 있어도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선수들이고, 해외로도 진출해서 이름을 알리면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2차전지가 꼭 그런 날이 오기를, 현재도 그런 날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에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수요일입니다. 베테랑들이 힘을 내줬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살짝 고평가 아닐까 걱정했을 때 철강, 조선, 건설, 금융 이렇게 한 건씩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는 중국의 철강 가격 반등, 대우조선해양은 카타르와 뭐 러시아 모멘텀, 그리고 GS건설은 뭐 뜬금없긴 했지만 데이터센터 사업 진출 소식,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금리 인하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각자 모멘텀을 조금씩 갖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경제재개에 대한 기대감이죠.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제재개는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들이 저평가라고 느끼신다면 투자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2년 황선홍, 2006년 안정환을 뽑아봤습니다. 2002년엔 안정환이 주전이었고요. 2006년엔 조재진이 주전이었거든요. 그래도 이 두 선수가 슈퍼서브로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 베테랑들로서 진짜 그 원숙한 모습들, 서브로 나올 때마다 골을 넣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 요즘은 사실 나이대가 많이 젊어져서 베테랑이라고 할 만한 서브 멤버가 없는데 이 선수들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IT,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축구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죠. 요즘에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 사실상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삼성전자를 엄청 샀어요. 클래스를 그 믿고. 근데 요즘 폼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도 그 클래스 어디 안 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5만원을 훌쩍 넘겨줬고요. 미세하지만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급락해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도 저도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의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는 무너지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 지수를 분명히 리딩을 해줄 것이다.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저는 역대 최고의 주장이자 어떤 분야에서도 2002년도에 혁명복급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정말 드물다고 생각해요. 그때 와 정말 저 어린 마음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뭐 박지성 선수도 훌륭하게 역할을 해줬지만 기성용 선수가 정말 듬직하게 뭐 어릴 때는 문제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중원을 정말 10년 이상 책임져줬던 그 클래스, 영원한 클래스를 아마 저는 계속 오랫동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바이오. 누가 뭐라 해도 슈퍼 유망주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섹터인데 누가 뭐래도 이 능력을 갖고 있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바이오 대장, 코스닥 바이오 대장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으로 꼽아봤는데 뭐 시총은 아니지만 상승률로는 알테오젠이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사실 오늘도 좀 홍콩 이슈로 시장이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이오라는 유망주들이 모멘텀 공백을 메워주는 모습이고 앞서 알테오젠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정말 급등하면서 좀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는 점, 그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약약품이 슈펙트라는 약품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코로나19 효과에 임상 3상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제 아마케죠.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이오 언제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좀 불안불안한데 확실히 임팩트는 있고요. 바이오가 성장해줬으면 성장해줘야 한다라는 마음가짐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라운드의 악동들이죠. 옛날에는 이천수 선수 정말 불안불안했는데 실력은 정말 의심치 않았던 선수였고요. 저는 이승우 선수가 이제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슈 메이킹들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게 화제가 돼서 팬들도 늘어나고 뭐 정말 긍정적인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실력이 요즘 좀 발휘가 안 돼서 조금 밀려나 있죠. 꼭그 실력을 회복해서 확실히 슈퍼 유망주라는 그 이름을 다시 빛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바이오를 이천수, 이승우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는요,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분이 좋으셨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봤는데, 다음 주에도 이런 기분 좋은 일들로 정말 즐겁게, 이슈 브리핑을 전달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